1년에 한 번 피우는 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거는 그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겠다라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해 딱 지나면서 꽃 한 번밖에 안 피잖아요. 겨우내 계속해서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걸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한 방에 팡 하고 터뜨리는 그게 약간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1년에 뭔가에 나의 꽃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잘 없거든요. 1년에 하나의 꽃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작년에? 글쎄요. 너무 많은 꽃을 피워줘서 안개꽃 같아요. 이게 자잘한 게 그냥. 여튼 뭐랄까 그거를 겨우내 이렇게 딱 견뎠던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 꽃이 너무 화려한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올해는 어떤 꽃을 피우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저도 안개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안개꽃이라도 피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제발 자잘한 거 그냥. 근데 그 뭐 하나의 큰 꽃을 피우는 것도 좋지만서도 그렇죠. 그냥 그렇게 뭐 자잘자잘하게 그 안개꽃도 이렇게 여러 개 모아놓으면 그 은은하게 얼마나 이뻐요. 예쁩니까? 엄청 이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 하나에 너무 큰 꽃을 피우는 데 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좋지만 일단 꽃을 피우는 것 네, 그게 안개꽃이든 뭐라도 네 장미든 백합이든 네 뭐든 하는 걸로 네. 올해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네. 네,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멋있다. 백만송이 백만송이. 아 멋있는 노래죠. 네. 그렇죠. 네 올해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네. 꽃을 피우도록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깁슨은 거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또 깁슨의 꽃을 피우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리갈이라는 말을 들고 나와서 욕을 안 먹는 엄청난 네. 꽃을 심지어, 피웠는데요. 심지어 저는 9점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610만원짜리 깁슨에서 9점을 줬다라는 거는 이건 또 깁슨의 꽃길이 열렸다는 얘기인데 네, 요샘 뭐 깁슨이 정말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방가르드 이 원런 모델만 봐도 사실 200만 원 초반대에 이런 뭔가 가성비가 돋보이는 기어를 세팅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전에 깁슨에서는 거의 약간 좀 찾아보기 힘든 맞습니다. 그런 세팅인데 이번에도 역시 200만 원대 초반입니다. 214만 원의 J45 월런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전장 104cm, 두께 102mm, 구프레 뒤뚤레 75mm. 그리고 시트가 스프루스탑의 월럿 백핸사이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약간 가구 같은 느낌의 그렇죠. 네, 저 월럿을 보시고 계신데 이게 우리 허밍버드에 사용됐던 월럿이 조금 더 색상이 좀 진하고 무늬가 네네. 깊었어요. 이건 약간 맞아요. 라이트한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지판에도 월럿이 올라가 있네요. 이거는 네, 4개, 그러네. 네 개 투피스 메이플 어드밴스드 리스판스 네 개 지판이 월럿이에요. 보통 네, 리시라이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월럿 올라가니까 이것도 기분 굉장히 특이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네. 색감도 그렇고요. 뭔가 특이해요 기조가. 특이하네요. 지판 월럿 보기 힘든 스펙이죠. 네. 네 머신의 미니 그로버 네. 머신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트 너비는 43.8mm, 1.725인치 그 터스캐너시고요. 지판 공유는 406mm, 16인치 반지름 그리고 스탠다드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29mm, 24.75인치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LR백스 엘러먼트 픽업 모디파이드 렉탱귤러 월넛 브릿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 적용도 있고요. 아 이건 되게 독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릿지가 브릿지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네 렉탱귤러 네, 바로 무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이번에 내가 바뀌었네?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큰일인데 이것도? 예! 아니구나! 제가 이겼어요. 나 왜 뭘 보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예! 1.94 그래 100g이나 차이 나네. 엄청 차이 나네요, 1.94. 네. 오, 3대 1이야? 큰일인데? 정말 가볍네 생각보다 1.94 자 그럼 이제 남은 판 네 판을 네 시끄럽고요 이기면... 다음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밀리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되게 좋아요. 오히려 허밍버드보다 배음이 더 좋은데요. 네. 하이가 좋아요. 네.
빠진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이 더 고운 느낌. 잘게 찢어. 네. 어, 소리 좋네. 좋다 이거. 소리 좋습니다. 어, 좋아요. 엄청 화사합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 이게 되게 밝아요. 이거 성향. 그러네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로 들으면 깁슨 기타라고 예상도 못하겠네. 와, 못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엄청 깔끔하고 이 퀸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네. 시원하게 딱 돼 있는 느낌. 이게 이제 이 기조가 그대로 앰프로 전달이 될지.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네. 중기 부르트고 스트로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줌 살아나네요. 네. 따라가려면 중음 살짝 낮추고 하이가 살짝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하이 몇이에요? 하이 지금 1시요. 조금만 줄이고 미들만 빠지면 되는 느낌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중음이 좀 많았네. 네, 근데 이게 이 사실은 요 중음 사운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깁슨의 고 중음인 것 같아요. 그 테일러의 중음이 있고 깁슨의 중음이 있잖아요. 네. 여기 깁슨의 중음이에요. 깁슨의 중음은 약간 요런 느낌의 수열이고 네, 맞아요. 테일러의 중음은 약간 요런 느낌의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다. 정확합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빠져도 엄청 되게 밸런스 좋은 소리가 나고요. 미들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깁슨의 매력적인 소리가 나요. 아르페지오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스 알리. 네, 수염이 시퍼렇게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핑거는 중음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 사운드 좋아요. 네, 굉장히, 나쁘잖아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사운드. 네. 어, 훌륭합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Beyond the Stars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Beyond the Stars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비욘드 스타즈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비욘드 스타즈가 우리가
되게 다양한 기타들로 연주를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이 기타로 연주를 하니까 그 밤하늘에 그 은하수가 쫙 뿌려져 있는, 뿌려져 있는. 되게 예쁜 느낌의 또 네, 그런 좋습니다. 밤하늘이 생각이 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줄평 네, 514화의 테일러 오케스트 기타 214C2였는데요. 조풍격기 토끼님 뭐 지난 시간에 드렸으니까 추가는 안 해드릴 건데 그냥 너무 댓글이 재밌어갖고 한번 소개를 더 해드리고 싶네요. 네, 버즈비 리뷰 영향으로 테일러가 좋고 야마하가 좋았었는데요. 요즘 따라 테일러에서 쇠가 껴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또 블라이드 테스트로 저를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뭔가 약간 리뷰어로서 시청자로서 뭔가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거만해질 때쯤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식에서 다들 다시 멘탈을 무로 돌린 다음에 다시 쌓아나가고 이걸 계속 해야 되겠어. 아 진짜. 우리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죠.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하면.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내 귀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못 듣는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댓글창이 조금씩 거만해지기 시작할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길도르킴님이 로즈우드보다는 확실히 사운드의 고저폭이 좁고 그렇다고 마호가니랑 비교하자니 톤의 색깔이 다채롭고 정말 코아는 다른 목재의 대체목이 아닌 코아 그 자체군요. 한줄평 제2의 로즈우드, 제2의 마호가니, 아니 제1의 코아 이렇게 주셨습니다. 길도르킴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럿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월럿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쓰기 시작했고 깁슨에서는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채용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 깁슨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집스러움을 좀 버리면서 대중들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명품의 대중화라고 드리겠습니다. 명품의 대중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월러 사운드를 들으면서 사실 허밍버드에서 들었을 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오히려 이 월럿에다가 월럿을 지판까지 오게 이거 어떤 느낌? 고추를 고추장에 찍는 느낌. 월럿의 극대화. 네. 아 이거 한 장만 드리겠습니다. 아 월럿의 극대화. 극대화. 네. 좋습니다. 이 월럿이 이렇게까지 매력적인 목재인지 정말 몰랐어요. 네, 잘 몰랐어요. 네. 좋네요. 그리고 월럿이 딴 데서는 영한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어가 네, 목재가 네. 아니었는데 이게 깁슨이 워낙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악기의 느낌 자체가 워낙에 강성이고 네. 좀 어둡고 막 이런. 우리 맨날 깡통 소리라고 표현했던 이런 너무 강력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월럿이 들어갔을 때 영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드는 건 아닌가 이런 그럴 생각을 수도 있어요. 해봅니다. 맞아요. 어쨌든 되게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월럿의 극대화 이렇게 드릴게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전 얘가 9입니다. 오. 전 얘가 9예요. 그렇구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 네. 사실 저는 아까 첫 리뷰할 때도 그랬는데 네. 그 앰프 사운드와 그 그냥 날스틱의 그 차이 때문에 8.5 줄까 하다가 8점 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거기서 미드 참 딱 처음 들었을 때 미드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미드를 살짝 깎으니까 바로 그 사운드가 잡히는 걸로 봐서 이건 괜찮다. 이 정도 충분히 괜찮다. 그럼 이제 가성비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214만 원에 깁슨에서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사운드라면 허밍보드가 아까 얼마였죠? 허밍 220.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저게 조금 월럿을 한번 그냥 살짝 요 정도 느낌으로 밸런스를 맞춰준 거고 얘는 그냥 월럿을 한번 달라보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저는 좀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스펙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비싼 모델과 가장 싼 모델이 둘 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맞아요. 오늘 깁슨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미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깁슨을 칭찬하는 좋은 점수를 주려고 대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야 오늘 독특하네요. 다음 시간에 J45 스탠다드입니다. 270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일단 월럿의 스펙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호가니로 이 J45가 다시 뭐 기본 스펙을 찾아갔을 때 또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그렇죠. 2017년에 우리가 J45를 했잖아요. 그때 8.5라는 이미 괜찮은 점수를 괜찮은, 받았기 때문에 네, J45는 워낙 사실 유명하니까 거의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연도수만 바뀌었고 그냥 네. 오늘의 이 순서에서 앞뒤 다른 기타들 때문에 약간 점수의 영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어쨌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2018 J45 스탠다드 다시 한번 오랜만에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